네, 최영도 경남대 교수님, 하기남 변호사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갈길 바쁜 보궐선거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영 고성은 지금 이군현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 문제가 생겼고, 또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또 재산을 등지면서 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창원 성산의 두 후보 단일화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두 수를 다 넘겨줬을 때 저는 대통령과 우리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서 공언을 해놓고 실패해서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성산이 정의당 지역구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논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두 분이 공언을 하셨고 네. 또 시일까지 25일까지 못 박으셨으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줄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네.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는 이게 세 네. 가지 변수가 맞물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필요하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해당자들이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효과적이냐, 이세 가지 변수가 물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비록 뭐 여영구 후보가 앞선다 하지만 네. 독자인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당과 해보다가 이제 또안 되니까 뭐 민주당과 민주당도 네. 독자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단일화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네.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지도 두 분이 네. 직접 이제는 공개 약속 비슷하게 하셨으니까 같이 굉장히 기자회견을 뭐 의지가 했으니까요.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서 25일이 못 박힌 이유가 네. 26일부터는 이제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되니까 인쇄되고 난 뒤에 단일화는 효과가 덜합니다. 이게 인쇄되고 난 뒤에 단일화하면 인쇄 용지에 비록 그 투표장에 이분은 사퇴했다라고 붙지만 네. 모르고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당만 보고 사표가 찍는 발생할 수 사람은 있겠네요. 아예 찍을 공간이 없으면 그중에서 고르는데 네. 그냥 비록 금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하면 에이 모르겠다고 거기 찍고 나오는 경우가 습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번 총선에서 진해 같은 네. 경우는 사퇴한 후보에게 거의 9,000표, 약만표 가까운 사표가 발생된 아유, 적도 큰 있습니다. 영향이 있었군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저기 상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또 상당히 또 목소리를 높여서 예, 반박하고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단일화의 이유를 보면은요, 네. 단일화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이 뭐 어쨌든 세력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절대로 그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오니 사실 민주 정치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에서 정당 득표율에서 1위를 한 정당입니다. 네. 33%인가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나았고 그 당시에 네. 국민의당보다도 나았고요. 그런데 현존하는 그리고 선거로서 당연히 이렇게 지금 원내 주요 정당 원내 네,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죠. 그 야당의 존재란 그 야당이 의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야기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지금 단일화 협상 자체를 상당히 그리고 협상의 명분도 없고 그리고 실리도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 고민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철새는 오는 길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의 성명도 내고 한국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우선에 단일화를 하려면은 정책 연합이라든가 뭐 탈원전 정책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바꾸겠다든가 또는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보겠다든가 뭐 이런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한다면은 네. 그런 정책 연합이라 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당원도 무시하고 또 정책도 어떤 아무런 그 공감도 없는 오로지 자유한국당을 이기기 위한 단일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정치를 상당히 퇴행시키는 거고 저는 이 단일화가 별로 그렇게 근데 성공할 그 것으로 점에 보지도 않는 것이 예. 이전에 그 저는 예를 들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그 정의당 후보가 될 정의당을 찍을 것인지 네. 또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되면 정의당 지지자 찍을 것인지 이 예가요 이전에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네. 김문수 지사를 두고 유시민 김진표 두 사람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유시민이 이제 말하자면 정의당 비슷한 네, 것이고 그렇죠. 이제 김진표 민주당인데 당시에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네. 단일화됐는데 경기도에서 오히려 김문수가 크게 이겼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시민 후보를 찍지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반박을 하셔야 이제 될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거가 상징성의 판으로 붙게 되면 선거의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라도 현대 정당 정치에서는 총선은
결국 국민투표적 정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책적 결합보다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당이 35%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당이 그동안 태극기로 대변되는 극우의 대행적 행태 네. 또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연설과 같은 그런 좀 뭐랄까 대안으로서 좀 아,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태가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 판이 성상구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의 앞에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다 같이 복무해야 된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본다면 연대의식? 촛불이 아직도 네. 여기서 네. 혹시 꺼질까 봐를 바라는 꺼질까 봐를 우려하는 많은 네. 분들이 상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그리고 민생 여기 판보다도 상징성이 더 큰 판이 성산구 판이 된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원 성산구가 아주 독특한 저 선거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 총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한번 성산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대 총선은 강기윤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50%를 넘지 못했어요. 보면 저게 진보가 나뉘어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됐고 또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51%를 얻었어요. 저 때는 진보가 단일화 된 예. 거네요. 예. 아, 그래서 강기훈 후보가 되지 못했고 또 반면 보수는 또 단일화 되지 못했었어요. 바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때는 저 민주당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 때였으니까 또 아마 저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 의원이 500표 차이로 그때 당선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그 단일화가 두 분은 됐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단일화를 합의했는데 그 민중당은 3자 단일화 노인을 하다가 지금 끼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민중당 변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중당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게 특히나 손석형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에서 거의 그 2위권에 아주 1위와 당선자 네. 육박하는 그런 표를 냈던 사람인데 43%가 되었습니다. 네. 이 권영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민중당과 정의당 사이는 색강이 흐른다면은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는 한강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 건너기 힘든 이런 네. 큰 격차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게 만일 그렇게 단일화될 경우에 민중당 표는 이른바 그 노동권 표하고 이제 민중당으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의 그 반발의 경위를 보자면은 이 단일화 수순에서 먼저 민중당과 정의당이 먼저 단일화를 하고 네. 뭐 이런 어떤 수순을 갔으면은 이게 더 성사가 높았을 텐데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일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민중당이 반발하게 될 테고 네. 민중당이 지난번 손석희 후보의 득표력을 보거나 또는 그 노동권이라든가 이쪽에 네. 유권자의 표심을 보면은 그게 상당히 단일 효과를 반감시키는 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걸로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당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국적 이목이 몰린 당에서 민중당이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려면은 이 판에서 빠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이 바닥의 민심이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현 정부를 탓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껏 한국당이 이 지역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지금도 30%의 그 박스에 갇혀 있는 거는 대안으로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각각이 흩어진 곳이 뭉쳐만 준다면 한국당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가보면 너 단일하면 찍어줄 거고 안 그러면 이번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 아까도 뭐 화면에 나왔지만 여론을 그 지지율의 변화를 쭉 보면 한국당은 분명히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민주 또는 정의당, 민중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네. 이 셋 중에 두 개만 합해도 해볼 수 있는 그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구도가 형성이 예. 됐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정의당이 민중당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가세하면 여기만 손을 잡아도 민주당이 될지 정의당이 될지 몰라도 두 중에 되는 사람이 한국당과 충분히 해볼 그런 지금 약간의 지지율 변화가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현실적 측면이 굳이 있습니다. 민중당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저 한국당과 해볼 만한 네, 그게 이제 상황이... 민중당을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아니라 네. 민중당은 그 가치가 있거든요. 네네. 진보적 가치를 정의당은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다지만 누군가의 네. 어떤 누군가의 아주
그 민, 뭐랄까 이게 진보의 목소리를 내주는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데 남겨두고도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다는 네. 거죠. 아, 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신다 네. 그죠? 오늘 저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창원성산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하는 후보 5명이 모두 다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출마의 변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당히 당선되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창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저희 모든 정치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강유일을 선택해서 쓰러지는 창원 경제를 살릴 것이냐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창원을 위해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서 촛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석현 당선은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창원공단 살리고 진보정치 뭉치는 슬로건으로 꼭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대표가 같이 오셨어요. 또 손학규 바른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지금 뭐 저 이정미 또 정의당 대표도 같이 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창원 지역 보면 대선이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리 오고 계신데 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집을 알아보고 계시다 여기 와서 저 경남 보궐선거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황 대표가 또 가지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상 미국 같으면 중간 선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네네. 비록 두 곳에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남의 두 곳이지만 네. 이 선거에서 특히 이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참 이기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네. 힘든 지역이었는데 지금 성산구의 여러 경제 사정, 창원의 경제 사정의 악화, 탈원전 정책으로 네. 인한 피해, 연쇄적인 경제적인 그 위기,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바로 창원의 경제의 어려움을 반전시키려면은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그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냐 하는 이런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줄 곳이 이제 네.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강균 의원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바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네. 이른바 소주성이라는 그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바뀌는 것은 성산구 바로 네. 차원에서의 어떤 표심 그래도 황교안 네. 대표 입장에서도 꼭 첫 이겨야 번째 선거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될 수 있겠지요.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좀 낮은데 네.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직접 뭐 자기 선거처럼 매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시는 이유 그리고 정의당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여기서 사활이 네. 걸려 있습니다. 아하,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원래 이 지역구가 갖고 있는 네. 지역구가 갖고 있는 노회찬구라는 상징성도 있고 네.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있어서 한석도 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네. 정의당이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정당 득표율에서 여기서 네. 승리해서 그걸 여파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드디어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이제 하나의 어떤 해빙의 지점에 왔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게 되면 문재인 네. 대통령님이라는 여당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역시 다 같이 절박한 아주 네. 각축장이 된 곳이 분명합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단이 네. 올해 시즌은 오프됐지만은 또 다음 선수 육성과 또 기회를 또 준비하기 있으니까요. 위해서 계속 경기를 네. 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5회 11대 0으로 전다 하더라도 9회 말까지는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네. 지금 당장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여기서 선수를 알리고 또 당의 존재감을 알려서 네. 어느 한 지점에 좀 더 상승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당 하나 절박하지 않은 다 절박할 수밖에 없는 참 예.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창원 성산 이야기는 좀 이쯤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통영고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공안검사 출신의 정점식 후보를 한국당은 또 선택했고 또 민주당은 양문석 씨를 또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정지역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통영고성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야당을 뽑아서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통영고성 지역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조의 대상이고 설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고성 같은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죠. 저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예, 예.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로 됐던 네. 곳이고 아주 그 지금 자유한국당 성향의 네. 표심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그 지방 선거에서 네. 통영시장 고성 군수가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그 여권의 표에 그 저 자유한국당 성향의 표의 분산으로 네. 인한 이제 일종의 어부지리 같은 것이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두 군데 합친 이 표심을 보자면은 네.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 쪽 이른바 보수 표심이 강한 곳이 강한 곳이라서 충분히 해볼 만한 네네. 것이다. 근데 보면은 이게 통영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점식 후보가 고성 출신이란 말이죠. 예. 사실은 우리 경남 지역 선거에서 이런 게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당선되고 컨벤션 효과로 네. 결국 이제 당 대표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똑같이 네. 황교안 대표하고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영과 고성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론 지지율로 보면 한국당이 강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성 출신이잖아요. 통영 인구가 많고 네. 혹시 다른 변화에 의해서 또 통영 지역을 연구로 둔 어떤 분이 나타날 때 그 지위가 결코 탄탄할 수가 없다. 마치 네.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흔들리게 될 때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다른 주자들이 나와서 대체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과 똑같이 그런 운명이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어떻든 옛날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곳인데 비록 약간의 열세이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선전하고 있고 네. 아직은 단체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격차율 차인 만큼 지금 한국당의 지금 경선 후유증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약 한 10% 내외 정도의 표의 이동이 있다면 끝을 네. 알 수 없는 구도가 된다고 보는 게 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기타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낮았지만 지금 한국당 지지율만큼 후보가 그만큼 못 갖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조사를 해보면 네. 그 폭이 경선 후유증 변동 등으로 더 확대가 되고 네. 다른 변수가 올 때 과연 그렇게 크게 한국당으로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이 유리해 보이긴 한데 그죠?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서필원 후보와 김동진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전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통지받은 바가 없어서 애정과 열정으로 몸담은 자유한국당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은 왜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앞서 나왔는데 이게 본선에 뒤바뀌었느냐 이건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당원 투표가 50%가 들어갔고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통영 고성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투표가 네. 들어갔는데 네. 그 조사 기관들이 아주 그 뭐 그냥 이름 난 정표 있는 조사 기관들이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적절한 해명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 뭐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잠깐의 진통을 거쳐서 네. 수습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크게 무슨 뭐 중요한 변수가 될지는 않을 것으로. 지난번에 이제 네. 창원 선거의 경우에는 네. 그 경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이 네. 그냥 무소수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쳤고 더구나 경선을 할 때는 이 여론조사 방법론까지 서로 합의를 해서 새 후보가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 두 지역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뭐 4.3 재보궐선거 지금 뭐 중앙당의 대리전이 되는 거 아니냐. 지역이 안 된다는 어디에 갔느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선거의 제일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선거의 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두 곳이지 않습니까? 창원 네. 성산하고 통영 고성인데 선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러 갑니다.
반대 투표를 하러 가는데 네. 지금 현재 반대할 만한 것이 보면 좀 민생이 어려우니까 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견제구를 날리고자 하는 그런 반대 표심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막말 네. 또 뭔가 이게 지난 우리 올해 몇 해 전 겨울에 그렇게 불타올랐던 네. 우리 이렇게 막 표출했던 그런 촛불 민심에 네. 대한 어떤 거부, 네. 그 부정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수 반대 쪽에서? 이런 네. 두 가지 반대의 그 표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촛불을 부정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네. 대거 민심이 반대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정당이 색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의 단일화라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부정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이고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결국 조선업의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현 정부 운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현 정부 민심에 대한 반대 표심이 표출되지 않을까 네. 기본적으로 반대하러 가거든요. 그게 결국 관전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경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부 경제 특히나 이제 그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조선업의 부진이라는 것이 이게 꼭 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재빨리 왜 그걸 그러면은 이 조선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영 조선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주 그 오랫동안 보수적인 표심이 강한 네. 곳입니다. 특히나 이른바 촛불의 전유와 촛불이면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촛불을 독점하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또 반발도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네. 창원 성산의 경우는 과거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 할 정도로 지금 경제 타격이 아주 크거든요. 네. 그것은 이 정부가 초래한 정책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탈원전 정책. 네. 탈원전 정책 지금 이게 창원뿐 아니라요, 두산 중공뿐 아니라 김해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네. 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 타격이 큰 사안이고 뭐 재진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랄까 어느 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독선. 네. 또 촛불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듯이 산 이런 이 선거라는 것은 아주 중간 표심이 중요합니다. 네. 그 아주 성숙한 유권자의 중간 표심이 중요한데 그 표심을 독점하려는 이런 네. 그 아집 같은 것이 오히려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선거의 중심은 이 경제 지금 정책을 바꾸는 선거. 네. 여기서 정책이 나오면은 사실은 두 곳의 선거지만 그 중앙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하는 큰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에 대한 그 판단 네.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어느 층이 더 공고하게 결집하느냐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네.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